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주말주택용으로 쓰실 만한 아주 좋은 매물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 보이시는 저 2층으로 된 하얀색 주택, 예, 매물이고요.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. 넓고 주변에 보시면 낮은 이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. 위치도 양서면 증동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6번 국도하고도 가깝고 또 지하철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증동리 마을, 원주민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쪽에 올라오는 구간이 도로가 조금 좁아요. 예,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한 4-50m만 지나면 이렇게 뭐 진입로, 예, 넓게 잘 빠져 있고요. 본 매물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, 예, 주차 가능하십니다. 네, 그러면 본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본 매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토지 면적이 총 287.3평입니다. 예, 대지가 이제 199.6평이고요. 그 다음에 답으로 돼 있는 부분이 87.7평, 그 다음에 도로지분 25.7평, 예, 이렇게 돼 있고요.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는 18평 되고요. 뒤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 부분, 저 창고 부분도 다 허가를 내서 이렇게, 예, 돼 있는 허가가 다 난 상태고요. 다 포함해서 이제 18평이고요. 준공연도 2014년 8월 준공된 건물이고요. 주거조가 주택 부분은 일반 목구조,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건축 상태는 남향으로 일조권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고요. 방 3개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난방은 전기 판넬, 그 다음에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도, 6번 국도죠. 6번 국도와 지방도 1.3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고요. 옥천 면 소재지 차량 13분, 그다음에 대하초등학교 유치원 차량 3분,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국수역으로 차량 9분. 네,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. 편의시설과 학군 모두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외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, 예, 약간 완경사 있고요. 올라오시면 여기 잡석 깔려져 있는 부분에 차 주차하시면 되시고요. 두 세대 뭐 여유 있게 충분히 다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올라오시면 마당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고, 경계 부분으로 해서 펜스 작업은 안 돼 있고요. 수목으로, 이렇게 조경수와 수목으로 돼 있고요. 뒤편에 지금 필지 부분하고 자연석 석주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마당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. 지금 일조권 앞에 건물이 있어서 뭐 약간의 조망을 가린다고 뭐 볼 수도 있는데, 제가 봤을 땐 전혀, 예,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. 또 2층에서는 전혀 가리는 게 없고, 예, 1층 부분에서만 약간 가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. 네, 이렇게 경계 따라서, 예, 이렇게 또 화단도 조성해놨고, 가장 또 큰 장점이 이 아래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. 물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량이면, 네, 여름에는 많이 또 수량이 많이 흐를 것 같고요. 저기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게끔 또 자연석으로 계단도 조성해 놓으셨고요. 네, 마당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예, 네, 넓고요.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네, 잘 돼 있고, 주택 부분 2층 주택이고 1층에 이제 목재로 데크, 또 넓게 데크 공사도 다 돼 있고요. 이쪽에도 또 화단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고, 건물 뒤편에는 컨테이너 있고요. 창고로 쓰고 있고요. 야외 수도가 이렇게 있고, 예, 뒤편엔 또 잡석으로 다, 예, 깔아 놓으셨네요. 네, 건물 뒤편, 예, 이렇게 컨테이너 창고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지금 마당이 넓게 있었고요. 요 개울가 따라서 옆쪽으로 가시다 보면 또 히든 공간이 또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원을 꾸며 놓으셨어요.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인데요. 네, 여기 디딤돌로 현무암이죠. 현무암 디딤돌로 또 길도 잘, 네, 포장되어 있고요. 이쪽에는 개울에 또 앉아서 여름에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고, 좌우측에 또 정원으로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. 이게 지금 뭐 봄이나 가을 뭐 여름이었으면은 되게 이뻤을 것 같네요.
수량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정원, 그 다음 바로 뒤편이 이제 텃밭입니다. 예, 텃밭. 저기 경계는 하얀색 철제 펜스로 예, 이렇게 표시 다 되어 있고요. 텃밭도 굉장히 넓어요. 이거 다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넓은 그런 토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넓네요. 정원이랑 텃밭, 뭐 개울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요. 초입에 그 진입로 부분 도로가 조금 폭이 좁다라는 거, 그거 빼고는 정말 좋네요. 네, 금액도 좀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. 아주 굉장히 좋아요. 일단 외관은 요 정도 보셨는데, 아, 소유자분께서도 그 외지에 계시다 보니까 그 내부를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사실 네, 차 저희가 가진 사진도 없고요. 그래서 내부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겉에서 이제 유리창으로 봤을 때는 뭐 2층에도 거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,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 뭐 큰 면적은 아니라서 일단 방 3개 욕실 하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지금까지 대원부동산의 김대원 소장이었고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이렇게 잘 보셨다면은 네,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